저희가 분사를 하거든요. 콤프레시라고 하는데 압력을 막아주는 레버가 있어요. 근데 그 레버가 대회 날 부러진 거예요. 어, 어떡하지?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에 이카 독일 요리 올림픽에 페스트리 셰프로 출전하게 된 안녕하세요. 저는 이카 독일 올림픽 조리 파트로 출전한 호텔 제과제빵 계열 정수진입니다. 호텔 조리 계열 이준영입니다. 이카 독일 요리 올림픽은 세계 3대 요리 대회 중에 하나로 권위 있는 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. 제가 출전한 거는 셰프스테이블 5 코스랑 이제 70인분 라이브 3 코스를 참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거를 겨누는 거예요? 뭘 만드는지? 모르시는 것 같은데? 그러게 내가 왜 만들어야 되지? 이런 눈빛인데? 그 셰프스테이블이라고 이카 홈페이지에 티켓이 다 열려요. 우리나라만 열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티켓이 공개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사요. 저희 티켓을. 이제 셰프스테이블은 VIP 손님들 12명만 저희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제 70인분 3코스는 이제 70명의 손님들이 저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. 각 종목별로 어떤 수상을 하셨는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? 그 셰프스테이블이 금메달 나왔고요. 이제 3코스는 은메달. 5코스랑 3코스의 모든 총합 점수를 더했을 때 저희가 전체 4위, 이제 아시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. 박수 한번 치고 축하드립니다. 너무 축하드리고요. 네. 아까 아시아 1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네. 들어보니까 또 한국 주니어 셰프에서 최초로 독일 이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셨다고. 맞습니다. 잘하셨어요. 저희 한국에서 주니어 내셔널 팀으로 금메달을 딴 거는 저희가 처음이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VIP 분들께 저희 메뉴를 영어로 설명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헬퍼 중 한 명이 저희가 막 정리하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렬로 서가지고 저희는 인사를 했죠. 근데 손님들이 갑자기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진짜 짜릿했어요. 수상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솔직히 실감이 너무 안 났어요. 제가 첫 대회다 보니까 금메달이라는 소리가 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고 그냥 꿈 같았어요. 와 이게 꿈인가? 이런 생각이 들었죠. 왜냐면은 진짜 금메달은 생각도 못했어요. 아 뭐 물론은 따면은 좋긴 한데 너무 과분했고 헬퍼 친구들이랑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희는 이런 성과를 못 얻었을 것 같아요. 수상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? 저 교수님. 저희 김노석 교수님이 아무래도 저희 코치님이시다 보니까 엄청 많이 알려주셨거든요. 근데 제가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성장을 해가지고 그게 다 교수님이 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대회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대회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. 대회 준비는 4달 전부터 했고요. 이제 밤낮 상관없이 연습을 했습니다. 뭐 8시 때부터 나올 때도 있고 뭐 7시부터 나올 때도 있고 출국 한 달 전부터는 제과제빵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도 하면서 밥도 저희가 같이 만들어 먹고 크리스마스 때도 그 찹스테이크 막 이런 것도 만들어 먹고 그래서 더 이렇게 전우애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? 재밌게 연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. 그냥 많이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4층에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요. 그 대회 현장이랑 엄청 흡사하게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그 라이브 돌리는 거를 너무 편하게 현장을 만들어 주시니까 더 적응하기가 너무 좋았고요. 라이브가 끝나면 교수님께서 밥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항상 막 라이브 하고 힘들고 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밥이 이렇게 차려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.
저희가 분사를 하거든요. 기계 이름이 컴프레시라고 하는데 압력을 막아주는 레버가 있어요. 근데 그 레버가 대회 날 부러진 거예요.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지?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그냥 휴지로 엄청 막고 테이프로 엄청 감아가지고 일단 대회를 시작을 했어요. 제가 분사 담당이었어서 분사를 하려고 기계를 켰는데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바람도 새고 네 렌차에도 새고 바람도 새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서 일단 봤는데 그래도 조금 압력이 좀 차서 어떻게든 해야겠다 싶어서 발로 제가 이렇게 막았거든요. 그 휴지를 이렇게 발로 막았는데 막아지는 거예요. 이러면서 분사를 했어요. 저희가 셰프스 테이블 때 제가 김부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. 자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아크릴 하나 이렇게 있고 앞에 외국인이랑 뭐 헬퍼 친구들이랑 뭐 교수님 서 계시고 이렇게 뭐 만드는데 갑자기 심사위원 막 두 분 오셔가지고 보는데 이제 제가 뭐 위생에서 감점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어떤 부분에서 저 때문에 감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. 앞에서 헬퍼 친구들이 한 시간 남았다는 거예요. 오빠들 한 시간 남았대요. 얘들아 한 시간 남았어 한 시간 이랬는데 갑자기 심사위원이 옆에서 한 시간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저희가 밝게 좀 재밌게 대회를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 텐션이 떨어지면 아무 말도 안 하면 5시간 동안 피곤하잖아요. 그래서 막 저희가 화이팅도 외치고 막 했는데 심사위원이 나중에 시끄럽다고 사우스 코리아 시끄럽다고 이제 그 응원은 헬퍼 친구들만 해야 이래가지고 필요한 얘기만 하기로 했죠. 마무리 질문이에요. 네.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지? 제가 원래 자존감이 엄청 낮았어요. 근데 요리를 접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이제 꿈이 생겼으니까 서울 호서 직업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학사를 하고 있어요. 여기 학교에서 뭐 아직 대학원까지는 뭐 생각이 없지만 학사도 잘 졸업하고 싶고요. 나중에는 제가 조리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. 투잡, 쓰리잡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? 대회를 나가고 나서 한동안은 대회에 못 나가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름 재밌었던 일이었고 너무 제가 성장한 그런 대회였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생기면 다른 대회에도 참가를 해보고 싶고요. 좀 더 배워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공부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혹시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네. 최종적으로 제과제빵을 하면서 최종적인 목표가 있을까요? 저만의 가게를 차리는 게 제일 최종 목표예요. 근데 그 가게가 몇 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, 20년 엄청 오래 갈 수 있는 항상 맛이 유지되는 그런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